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조덕준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는 교량, 항만, 지하도시, 터널, 댐, 공항, 도로, 철도, 하천 환경과 물 환경 시설과 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학 역량과 창조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 응용 역량을 배우는 전공입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IT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화 설계, 자동화 건설과 드론 탐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예측 설계 및 시설 운영 등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도록 국제 수준의 교육 과정과 빠른 변화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기초 핵심 역량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교내, 교외 지원 사업으로 학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재학 기간에 기업체 실습을 통하여 학점 인정과 함께 실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평생 지도교수제와 교수님별 연구회를 통하여 입학부터 대학의 꿈과 낭만을 즐기고 진학과 취업까지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대학원 진학, 공무원이나 공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전문기업으로 구분되는 건설회사에 입사할 수 있으며 부울경은 물론 수도권의 설계회사, 해외 취업 등 다양한 건설 및 환경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열정 하나만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생활, 여러분의 미래를 저희 대학과 학과 교수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학과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상의 큰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